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박 4일간의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마치고 귀국 후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. 이 부회장은 전 세계 각계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, 또 각 나라나 산업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들어볼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. 중동시장은 5G 통신 구축과 AI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 삼성이 놓칠 수 없는 신시장으로 꼽히며 이 부회장 역시 평소 중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. 이와 함께 삼성의 파격적인 사장단 인사 배경과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